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라운시큐어입니다. 라운시큐어가 어제 또 좋은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보안주 어제 이 KT발 인터넷 대란이 일어나면서 보안과 관련된 이야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죠. 한 분은 그러면서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보안주가 재조명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다른 한 분도 이 통신 장애보다 이제 백신 패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라운시큐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상승하겠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정태근 팀장님 오늘 원래 수요일 나오시는데 이제 화요일로 하루 땡기셔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반갑고요. 네. 화요일 날 잘 부탁드립니다. 자, 라운시큐어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어제 라운시큐어가 불을 뿜었습니다. 어제 인터넷 안 돼가지고 두 분도 당황하셨죠? 방송도 하셔야 되고 막 시장도 보셔야 되는데. 아니, 저는 되던데요? 별로... 네? 저는 되던데요. 아, 별로 이상이 없으셨나? SK텔레콤입니다. 아, 예. 저도 SK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좀 혼란을 겪으셨더라고요. 제 주변 분들은. 저도 큰 문제는 없었는데. 자, 이렇게 일단은 그러면은 먼저 정태근 팀장님이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아니, 김민수 대표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네. 보안주. 네, 제가 하겠습니다. 어제. 네.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원래 그러신 줄 알고. 네. 네. 라운시큐어 장중에 강하게 움직이다가 종가상으로는 좀 상승폭을 그러니까 많이 반납했죠.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제 시장에서 나왔던 얘기가 KT가 통신망이 장애가 오다 보니까 네. 이게 또 많이 쓰는 얘기가 디도스 공격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처음엔 네. 디도스라고 KT에서 네.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서 얘기를 했다가 또 나중에 봤더니 뭐 시스템 장애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일단 이런 디도스 공격이나 이 어떤 보안에 취약한 부분들은 약간 이제 망이 안 되거나 통신망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장애가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대두가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보안에 대한 필요성은 또 반대로 더 중요한 게 아닐까라고 그렇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그런 관점에서 어제 보안주들 장중에 다 움직였는데 끝까지 그래도 강세를 유지한 쪽이 어디냐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라운시큐어는 약간 아니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가의 탄력은 약화됐지만은 무엇보다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흐름을 봤을 때 모바일 보안 솔루션 쪽에 주력을 하고 있다라는 관점과 함께 국내 최초였었죠. 생체 인증 서비스를 신한은행에 공급하면서 어떤 뭐 홍채라든가 뭐 지문 인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런 모바일 뱅킹에 적용했던 기술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분위기고요. 네. 게다가 또 이 블록체인을 또 기반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 신원 증명과 관련된 플랫폼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또 생체 인증 블록체인 요즘 최근에 또 핫한 분야죠. 그쵸.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 있는 가운데 특히 또 잠깐 또 시장에서 관심이 갖는 쪽은 이 백신 여권과 관련된 쪽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게 되면 앞으로 이 어떤 백신 여권과 관련된 쪽에 활성화가 됐었을 때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한 번 더 남아 있을 수는 있겠다라는 네. 쪽도 눈여겨 보고 있는데 이는 이제 위드 코로나와 함께 또 추가적인 정책적인 변화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아쉬운 거는 어제 보안 관련된 주가 등락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되는 종목들, 실적이 확인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단단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라운시큐어가 아직 실적 부진에서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관점들이 하나의 약점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테마주 쪽에 대한 시각 말고 실적 변화가 나와야 좀 더 단단한 움직임이 나오겠다라는 쪽은 단기적으로는 좀 더 체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라운시큐어에 대해서 김민수 대표님이 어제 뭐 상승 이유와 앞으로의 추임, 실적은 이제 약간 아쉽긴 한 상황인데 어쨌든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메타버스 뭐 이런 것도 네. 좋지만 길게 안정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보안 관련주를 장기 투자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전문가들, 그런 의견들도 한 일각에서는 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정태근 팀장님의 네. 의견은 어떠신지요? 저 백신 패스의 모멘텀을 좀 더 받을 수 있다고 보시네요. 네, 앞으로 뭐 블록체인 사업을 주목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제 주가가 얘기를 해줬듯이 뭐 KT 이슈 같은 경우는 단발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물론 보안 문제도 있지만은 저는 관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2009년, 2011년, 그 2011년 같은 아현동 지수, 2017년, 아, 2009년, 2017년이겠네요. 2017년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저는 관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 보안 문제면 왜 하필 KT만 발생이 될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KT가 대상이 되는 건 이제 KT가 마비가 되면 어쩔 수 없이 SKT라든지 그리고 LG 플러스도 만약에 마비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상에 기지국이 있지만 결국 땅속에 광케이블 통해서 통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광케이블 통신이 잘 아시겠지만 KT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그 망을 빌려서 이제 SKT와 그리고 LG 플러스가 사업을 하는 게 MNO인데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KT가 그 계속해서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KT가 마비가 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SKT, LG 플러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무슨 물론 보안 문제도 있긴 하지만은 이게 처음이 아니고 과거 여러 사례가 있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관리의 문제가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회사 같은 경우 정부와 사업을 되게 좀 많이 진행을 하는데 그 백신 접종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라든지 뭐 네이버도 가능하지만은 쿠브라는 질병관리청에서 만든 앱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앱 같은 경우에는 그 블록체인 기반입니다. 블록체인 기반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보안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가 되게 되면은 블록체인 방식으로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의 어떤 성과가 좀 지금도 성과가 나고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이 좀 확대가 되면은 그때 가서는 좀 흑자가 전환되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DID 그리고 생체 인증 신원증명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경남도청 도민카드 그리고 행안부 운전면허증과 같은 정부 사업을 이미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1월달 같은 경우에도 DID 방식 그러니까 블록체인 방식의 디지털 공무원증 시범 사업을 도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1월 달이고요. 그리고 또 기술 보증 기금에서도 블록체인 기반의 사원증 도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자 선정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라운시큐어가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 기술 보증 기금뿐만 아니라 이제 자치구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블록체인 규제 지역 규제 자유 특구로 그 선정을 하게 되면서 부산 시민카드라든지 도서관 회원증, 부산 테크노파크 사원증과 같은 이런 블록체인 사업을 앞으로 계속 진행할 거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에 대한 좀 기대감을 좀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두 분 다 오늘 라운시큐어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여력이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보안주로서의 그런 존재감도 있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두 분이 공통적으로 이제 이 위드 코로나와 이런 위드 코로나 상황이 되면 이 백신 패스라든지 백신 여권과 관련돼서도 한 번 더 시세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두 분 주셨습니다. 라운시큐어 오늘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